오늘은 당뇨와 뇌졸중에 고른 효과를 보이는 산달의 덩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달의 덩굴은 음지성 식물로 주로 깊은 산골짜기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고 산에서 자생하는 것을 산달이라 합니다. 줄기와 뿌리를 포함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봄철에는 새순을 나물 및 식용으로 씁니다. 맛은 달고 차가운 편으로 위와 신장에 작용합니다. 산달의 뿌리에는 산삼의 사포닌을 비롯해 니아신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고 신장 기능을 이롭게 하는 아르기닌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16종의 아미노산과 플라오보노이드 등의 각종 밝혀진 화합물만 50여종으로 고른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당뇨와 고혈압 뇌졸중 치료에 쓰이고 최근에는 항암 치료와 여러 병증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중입니다. 먼저 뿌리에 함유된 펙틴 성분이 고혈당을 낮추는 데 탁월하다고 하며 제2형 당뇨와 당뇨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미 당뇨병이 시작된 환자에게 우수한 혈당 강화 활성을 나타내어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경상대학교 당뇨에 관한 특허 논문 실험에서 알파글루코사이드 분해 효소 생성으로 식후혈당 상승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당뇨 말초감각 신경 합병증으로 양쪽 발과 양손저림 현상을 막을 수 있어 식품 소재로 유용함을 제시했습니다. 당뇨에는 뿌리나 줄기를 꾸준히 달여 먹으면 식후혈당이나 공복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제1형 인슐린이존형과 췌장성 당뇨 및 간염성 당뇨에는 산달의 뿌리와 화살나무 각 20g의 대추 한 줌을 넣고 끓입니다. 복용은 식후나 공복에 드시면 되고 당뇨 자각 증상이 소실되고 단백뇨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달의 열매와 인삼을 배합해서 가루로 빻아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먹으면 빈속혈당을 평균 76.6mg로부터 50mg으로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과 부하로 인슐린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당능장애를 막는 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건조된 열매는 시중에서 200g에 2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생약학회지에서 보고된 산달에는 뇌의 혈관이 막히고 그 앞에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유용한 식물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실험 내용 중에 배양된 피질신경에 500글루타메이트를 12시간 노출시켜 신경세포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증가 억제와 대뇌 피질신경을 보호해서 퇴행성 뇌질환과 뇌허혈질환의 신경분해를 위한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인한 뇌질환과 뇌신경세포 사멸에 대한 우수한 보호작용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각종 퇴행성 뇌질환에는 산달의 뿌리 30g에 물 1L를 붓고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끓입니다. 물의 양이 발량이 되게 달여서 하루 3회씩 식전에 드시면 되고 식사 후에 혈당이 높으신 분은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그 밖에 서울대학교 논문 자료에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만성적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체내 염증을 제거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봄철에 수액을 채취해서 먹으면 좋고 퇴행성 관절염과 신경통 허리 진통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달의 수액에는 연구내용에서 칼륨과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골다공증을 예방 및 치료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실험 자료에서 산달의 뿌리에는 높은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게 밝혀져서 암치료에도 유용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는 달의 뿌리 350g을 물 1.5L를 붓고 진하게 달여 마시면 됩니다. 대장암과 간암에는 산달의 뿌리를 1kg 정도 즙을 내어 달여서 2주간 먹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위암으로 헛구역질이 심하게 날 경우에는 생강즙을 조금씩 섞어 마시면 진정이 됩니다. 산달의 뿌리는 약성이 좋은 늦가을이나 겨울에 수시로 채취해서 술에 담궈서 먹으면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통증 감소 자양강장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담금주를 담그실 때는 뿌리를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 며칠 정도 건조시켜서 유리병 규격에 맞게 적당히 잘라서 담금용 소주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숙성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저장해 두었다가 하루 한두 잔씩 마시면 되고 약주로만 쓰셔야지 일반 술처럼 과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달의 덩굴은 위장병이 있거나 소화기가 허약한 사람은 아랫배 통증과 설사복통 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발이 차고 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처음에 아주 소량씩 드셔야 하고 당뇨 및 만성약을 드시는 분은 주의해서 쓰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